안녕하세요. 아코디언과 함께 아코디언 킴입니다. 이번 시간은 찔레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찔레꽃은 4분의 4박자 곡으로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들어있다는 뜻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왼손 반주를 쿵짝짝짝 쿵짝짝짝 혹은 쿵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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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한마디에 4박자가 나오게끔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마디부터 16번째 마디까지는 전주 부분입니다. 찔레꽃 전주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까지 찔레꽃 전주 부분이었고요. 17번째 마디부터 끝까지는 본 노래 1절 부분입니다. 이어서 1절 노래를 쭉 한번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까지 찔레꽃 전주와 1절을 구분지어 부분 연습해 보았는데요.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께서는 전주와 1절 본 노래를 구분지어 연습하시는 부분 연습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찔레꽃 전주부터 1절 끝까지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